문자로 받았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음식도 샀당. 얼음컵, 외간 부티체 담아서 먹을 거야. 나의 후식 젤리 조항. 젤리 조항 발 보기 싫어. 나와라 젤리 왕. 아, 끝났네. 망했네. 냠냠. 이거 모양 이렇게 된 것을 숟가락으로 눌러주자. 섞일까? 얼음을 안에서 약간 녹을 때까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들어갔어요. 또 얼음이 녹으면서 재미처럼. 그래도 짜잔 완성. 젤리를 갖다 이거 막 키울 거야. 얼음 금방 녹네요. 젤리가 만나게 먹어야지. 이대로 놔두긴 얼음이 아깝잖아. 그래서 딸기우유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아, 칼로리 폭탄. 난 살찌는 것만 먹는다. 오늘은 살찌는 회식. 예, 우유가 비면 회식을 다 올려. 그리고 얼음은 금방 녹겠지. 라면 국물에 만두를 찍어줍니다. 4월에 종종 떠다녀서 남들 눈엔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왜 거품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다이소 건데 별로 안쓴것 같고 집에 있던 거라 개봉도 안 했네요. 써야 봐요. 냄새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 한 번에 확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알아서 대충 넣은 것 같아요. 용 따위 뭐 적당히 거품 나면 된 거지. 와우, 소금 거품. 와우, 내 이름처럼 소금. 자스민 민트향 거품 미묘탱. 근데 이 정도밖에 거품이 안 나나? 들어가야지. 풍기겠죠, 물이? 아이고. 주말에, 에차! 자다가 일어났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얘기 좀 하려고 영상은 찍었습니다. 아니, 찍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서, 마음을 이제 좀 열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도 서로 나눌 수 있으니, 정도가 되니까, 저한테 물론 그 전에 자기 회피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빌드업처럼 까셔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좀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 정도 줄 몰랐어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질환이 좀 있는 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의 정신질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매번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평생의 친구인데 속일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기 싫어서 결국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올라와 있듯이, 정신병이면 제발, 정신병원에만 있어라. 병원에 다녀 이러고. 이미 다닌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남들이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그리고 뭐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막 비웃고 자기는 안 비웃었다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크크크크 그러면서 막 계속 비웃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았고 몇 번이고 내가 나한테 상처 줄다 되는 일이니까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비웃고 자기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사람 관계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인간관계에 점점 지쳐서 그냥 하루 종일 잤고요. 그리고 한 명은 본인이 절대 안 떠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내가 좀 우울한 일이 새벽에 있었어요. 어제 친구가 그렇게 막 함부로 나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밤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힘들 때막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 막 기대더니 잠수를 바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친구 둘을 잃어버렸고 또새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다행히 날 이해는 해주지만 솔직히 친구 관계고 애인 관계고 다 나한테 너무 피로가 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입욕제로 목욕이라도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가족 빼고 다 믿을 사람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외로워도 괴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고 사실 이제 인간관계 너무 지치니까 기대도 믿음도 잘안 가네요. 난 믿으면 상처받는 게 이제 패시브가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무뎌지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살게 될 거가 그것도 좀 그렇고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어제 되게 많이 울고 오늘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설탕이 분들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좋은 영상도 찍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목욕 간 다음에 새벽에라도 양모 벨트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고 싶고 일할 때도 지장이 없이 행복하게 잘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항상 어제 일 되게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미워하시나? 정도 할 정도로 내가 좀잘 되려고 그러면 항상 아픈 일이, 안 좋은 일이 막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남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운 없고 힘들고 누워만 있고 싶고 무기력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운동해라 산책해라 하루 종일 이러시니까는 나도 어디서 이제 마음 아프다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우울하고. 많이 지쳐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서 녹방만 하고 있고. 사람 관계도 너무 어렵더라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서. 그냥,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내일은 좀, 마음 아프지 않게 쉬고 싶고, 오늘은 컨디션 관리를 좀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형이 이제 곧 제가 주문시킨 게 오는데 그 리뷰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면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재미도 없는 영상 채널인데 아직 뭐 수익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주변에도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운 없고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들고 이래서 자해에도 내가 그래도 친구들은 좀 못하게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이런 건 나도 힘들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되게 심하게 말하는 게 많았어. 어제는 내가 너무 충격 먹었어. 그렇게 대놓고 나한테 무섭다고 그러고 막 징그럽다. 사회생활 하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싶다 제발 이러면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라 사실 좀 애인 관계에서는 되게 심한 욕도 많이 먹어봐가지고 사랑이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냥 친구고 애인이고 그냥 내가 쉬고 싶기만 하더라고요. 다 피하고 싶고 감정 노동 같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많고 내가 좀 우울해하면 다 잠수를 타서 진정한 친구고 애인이고 다 없는 것 같고 이제 공부할 때마다 혼자 참게 되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하고 싶었고 오늘은 즐겁게 목욕이나 좀 즐기면서 피로 풀다가 힘들 때 자야겠어요. 잠드는 게 그나마 제일 최고더라고.
아, 이대로 그러다가 우울해서 그냥 우울하게만 있다가 진짜 나를 놓아버릴까 봐. 그게 제일 무섭고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쟤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은 게 최고죠. 그래서 어쨌든 커뮤에 오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월이 종종 떠다녀서 남들 눈은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위에 거품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다이소 건데 별로 안쓴거 같고 집에 있던 거라 개봉도 안 했네요. 써야 봐요. 냄새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 한 번에 확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알아서 대충 넣은 것 같아요. 용따위 뭐 적당히 거품 나면 된 거지. 와우, 소금 거품. 와우, 내 이름처럼 소금. 자스민 민트향 거품이 뷰티. 근데 이 정도밖에 거품이 안 나나? 내려가야지. 풍기겠죠, 물이. 아이고. 아이고. 주말에. 아이고. 주말에. 에차! 자다가 일어났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얘기 좀 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찍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서 마음을 이제 좀 열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도 서로 나눌 수 있으니 정도가 되니까 저한테 물론 그 전에 자기 회피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빌드업처럼 까셔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좀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 정도 줄 몰랐어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질환이 좀 있는 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의 정신질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매번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평생의 친구인데 속일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기 싫어서 결국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듯이 정신병이면 제발 정신병원에만 있어라. 병원에 다녀 이러고 이미 다닌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남들이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그리고 뭐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막 비웃고 자기는 안 비웃었다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크크크크 이러면서 막 계속 비웃고 기분이 진짜 안 좋았고 몇 번이고 내가 나한테 상처 줄다 되는 일이니까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비웃고 자기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사람 관계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인간관계에 점점 지쳐서 그냥 하루 종일 잤고요. 그리고 한 명은 본인이 절대 안 떠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내가 좀 우울한 일이 새벽에 있었어요. 그 어제 친구가 그렇게 막 함부로 나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밤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힘들 때막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 막 이제더니 잠수를 바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친구 둘을 잃어버렸고 또새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다행히 날 이해는 해주지만 솔직히 친구 관계고 애인 관계고 다 나한테 너무 피로가 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입욕제로 목욕이라도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가족 빼고 다 믿을 사람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외로워도 괴로운 것보단 나은 것 같고 사실 이제 인간관계 너무 지치니까 기대도 믿음도 잘안 가네요. 난 믿으면 상처받는 게 이제 패시브가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무뎌지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살게 될까 봐
그것도 좀 그렇고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어제 되게 많이 울고 오늘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설탕이 분들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좋은 영상도 찍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목욕 간 다음에 새벽에라도 양모 벨트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고 싶고 일할 때도 지장이 없이 행복하게 잘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항상 어제 일 되게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미워하시나? 정도 할 정도로 내가 좀잘 되려고 그러면 항상 아픈 일이, 안 좋은 일이 막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남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운 없고 힘들고 누워만 있고 싶고 무기력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운동해라 산책해라 하루 종일 이러시니까는 나도 어디서 아직 마음 아프다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우울하고 많이 지쳐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서 녹방만 하고 있고 사람 관계도 너무 어렵더라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서 그냥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내일은 좀 마음 아프지 않게 쉬고 싶고 오늘은 컨디션 관리를 좀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형이 이제 곧 제가 주문시킨 게 오는데 그 리뷰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면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재미도 없는 영상 채널인데 아직 뭐 수익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주변에도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운 없고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들고 이래서 자해해도 내가 그래도 친구들은 좀 못하게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이런 건 나도 힘들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되게 심하게 말하는 게 많았어. 어제는 내가 너무 충격 먹었어. 그렇게 대놓고 나한테 무섭다고 그러고 막 징그럽다. 사회생활 하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싶다. 제발 이러면서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라 사실 좀 애인 관계에서는 되게 심한 욕도 많이 먹어봐가지고 사랑이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냥 친구고 애인이고 그냥 쉬고 싶기만 하더라고요. 다 피하고 싶고 감정노동 같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많고 내가 좀 우울해하면 다 잠수를 타서 진정한 친구고 애인이고 다 없는 것 같고 이제 공부할 때마다 혼자 참게 되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하고 싶었고, 오늘은 즐겁게 목욕이나 좀 즐기면서 피로 풀다가 힘들 때 자야겠어요. 잠드는 게 그나마 제일 최고더라고. 아, 이대로 그러다가 우울해서 그냥 우울하게만 있다가 진짜 나도 나를 놓아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섭고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돈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은 게 최고죠. 그래서 어쨌든 커뮤에 올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음식도 샀당. 매일간 부티채 담아서 먹을 거야. 나의 후식 젤리 조항. 젤리 조항 발 보기 싫어. 나와라 젤리 조항. 아, 끝났네. 망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것을 숟가락으로 눌러주자. 섞일까? 얼음을 안에서 약간 녹을 때까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쏙 들어갔어요. 또 얼음이 녹으면서 재미처럼 그래도 짜잔 완성 재미있을 것 같다. 이거 막
쉬울 거야. 얼음 금방 녹네요. 됐나? 만나게 넣어야지. 이대로 놔두긴 얼음이 아깝잖아. 그래서 딸기우유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아, 칼로리 일단 살찌는 것만 먹는다. 오늘은 살찌는 것이 우유가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얼음은 금방 녹겠지. 라면 국물에 만두를 찍고 있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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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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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밤 택배를 보내러 갑니다. 결국엔 아이고 잡아먹고 있네. 빌려주던 호수프레는 못 찾고 일부분만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너무 슬프고 우울한 마음에 편의점에 가서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졌는데 살도 빼야되고 살찌는데 돈이 있으니까 기프티콘 받은 걸로 사 먹으러 갑니다. 뭐 이벤트 업무 제휴회사인가? 거기서 주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의 먹을거리, 먹거리를 돈을 그래도 좀 줄이면서 절약하면서 사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모바일 핸드폰 쪽이지만 다 감사를 너무 드려요. 저희 시청자나 구독자님들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게 여겨야지.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대로 택배 붙이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좀 울고 우울해하다가 가겠습니다. 파이팅! 달걀 샀다. 결국 샀다. 아, 원래 피규어, 양구 피규어 팔던데 다 팔렸는지 금방 순식간 사라져서 안 팔더라고. 근데 재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결국 샀어요. 이게 원래 예전에 폼폼프에 요거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경험이 있는 애거든요. 뜯어봐야지. 서프라이즈 마이케린 뜯어 뜯어 씨. 길바닥에서 뜯고 있어. 내 몰골이 많이 아니다 지금. 힘들게 까고 있어. 까고 있네. 잉어빵 그냥 저거 사먹을 거야. 안판에 샀거든요.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가지고 가방에 넣고 나중에 버릴게. 징거 준비할게. 따란 똑같은 거 나왔어. 똑같은 거 나왔어. 개 싫어. 망했어. 기프티콘 주고 산 건데 아까워. 괜찮아요? 이거 좀 긁혀갖고 망가졌었는데 잘 됐지 뭐. 이거 그 껍데기가 없어서 있는지 하고 깔아다 다쳐가지고 따고 남았는데 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왜냐 이거 막 긁다가 다쳐 그러면 상처나요. 끝. 돌아올 땐 역시 메로나 아이스크림 돈가스 사 먹으러 왔는데 뽑기는 중복이 생기고 도시락은 없고 고기 도시락만 팔고 돈가스 도시락 먹고 싶었는데 인기가 없나봐요. 사람들이 말이야 다 고기 도시락만 좋아하고 말이야. 진짜